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에게 헬멧 무료 대여를 시범 운영한 지 나흘 만에 25%가 사라졌습니다. 시는 지난 20일부터 23일 사이 여의도 일대 따릉이 대여소 등에 헬멧 858개를 비치했지만 이 가운데 25.4%인 218개가 없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당초 시는 헬멧에 태그를 부착해 대여 반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고려했지만 시스템 운용 비용이 헬멧 구매 비용보다 커 포기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일단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으니 계속해보고 그 이후에 대안을 내놓을지 무료 대여를 중단할지를 판단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.